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8장 10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이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매 그 물들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아멘. 우리 다 같이 강의 보도록 합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샘에 떨어지니 그 별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매 그 물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는 광경이 보여진 그 계시의 뜻은 기독교 안에 영적으로 오는 큰 혼란을 가르친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교회의 최고 지도 계급에 있는 종들이 말세의 심판의 진리에 탈선된 행동을 하며 교훈을 하며 교회를 망치는 광경을 단물이 쓴물이 되는 것으로 보여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레미야 23장 14절 15절 말씀을 보면은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망할 시기에 참된 선지 예레미야를 반대하고 가장 사악한 선지들이 진리에 탈선된 교훈을 하는 것을 쑥물이라고 이렇게 예레미야 23장에서 말씀한 그 쑥물을 요한계시록 8장 10절로 11절에서 다시 쑥물로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이와 같이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가 예수 믿으면은 영적인 이스라엘이 됩니다. 이면적 이스라엘, 이면적 유대인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가 북방 바벨적인 세력에게 먹힐 위기를 만나서 탈선된 진리의 사상 노선을 가는 거짓 선지의 역사를 가르쳐서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8장 10절로 11절에 다시 보면은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쑥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요한계시록 8장 10절에서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졌다고 했는데 강과 물샘은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요한계시록 16장에서 일곱 대접을 가진 세 번째 천사가 하나님의 진노 재앙이 가득 담긴 세 번째 진노 대접 재앙을 강과 물샘에 쏟아버리는 광경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강과 물샘이 다 피로 변해가지고 사람들이 물이 없어서 목이 말라서 피를 마시고 저주받는 그런 광경이 요한계시록 16장에서 세 번째 대접 재앙이 쏟아지는 모습으로 보여졌습니다. 그러한 큰 앞으로 올 전 세계적으로 일곱 대접 재앙이 쏟아지기를 앞두고 하나님께서 미리 나팔이라는 것은 예비적인 경고라고 그랬습니다. 본격적인 하나님의 진노 심판이 계시록 16장과 같이 올 때를 앞에 두고 하나님이 충분한 시간을 두고서 이 땅에 사는 생명들에게 나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그 경고의 말씀을 듣고서 하나님의 진노 대접 재앙 심판이 본격적으로 임하게 되는 그날에 남은 자가 되라는 그런 의미에서 나팔을 통해서 심판을 이렇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나팔은 이렇게 환란의 과정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그리고 나서 나팔을 통해서 이미 경고했던 말씀대로 요한계시록 16장에 일곱 대접 재앙이 쏟아진다는 것을
부어준 것이 바로 나팔을 통해서 부어진 계시입니다. 그래서 강가물샘의 이름이 큰 별이, 큰 별이라고 하는 이런 이름을 가진 이 녀석이 하늘에서 떨어졌습니다. 큰 별, 원래 큰 별이라는 것은 그 큰 별이 있어야 될 위치가 하늘이잖아요. 하늘은 높잖아요, 땅에서. 그러니까 별이라는 것은 원래 있어야 될 위치가 높은 위치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버렸다는 것은 지도자의 타락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가 물샘에 떨어졌다는 것은 여기서 강가, 성경 본문에 요한계시록 8장 10절에서 강가 물샘이라고 하는 것은 그 교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교회.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마치 강물과 같이, 샘물과 같이 쏟아내서 죽은 심령들을, 죽은 생명들을 살려내야 할, 이런 역할을 해야 할 그런 곳이 바로 교회인데, 그러니까 교회는 생명의 샘물을 끊임없이 펑펑펑펑 쏟아내서 죽인 심령들을 살려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이런 역할을 해야 될 곳이 교회인데, 그 물을 마시게 됨으로, 먹게 됨으로 인해서 그 생명들이 죽게 된다면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강가물샘이라는 것은 생명수 샘물을 끊임없이 쏟아내야 되는데, 큰 별이 하늘에서 강가, 강들의 3분의 1과 열의 물샘에 떨어졌다는 것은 바로 이 3분의 1 지경 안에 이 교회가, 기독교가 망하는 광경을 이렇게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졌다. 그러니까 별은 이 계시적인 이 관점에서 별은 높은 것을 상징하는 곳, 지도자입니다. 지도자.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 공산주의 역사를, 작년 2017년이 러시아에서 공산주의 폭동이 시작이 된 지 100년이 된 해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공산주의 역사 100여 년을 뒤안길을 이렇게 훑어보면은 이 공산주의 세계에서 지도계층에 있었던 유명한 이런 자들,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들에 있어서 지도자들, 그들의 면면을 보면은 그 유명한 공산주의 지도자들은 하나같이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냐면은 그들이 예전에는, 타락하기 전에는 기독교인들이었다는 이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 시조라고 할 수 있는 칼 마르크스는 자기 부친이 아예 유태인이었습니다. 유태인인데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직업을 갖기 위해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혈통은 유대인이에요. 정통 유태인. 또 종교는 개신교도였습니다. 마르크스의 아버지가. 그러니까 기독교 집안에서 자란 사람이 칼 마르크스입니다. 그리고 마르크스 역시도 학창시절에는 교회에 다닌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마르크스도. 또 레닌도 마찬가지입니다. 레닌도 그의 그 학적부 있잖아요. 학적부에 보면은 이 고등학교 때 아주 신앙이 독실한 그런 신자라는 그런 그 이 흔적이 나옵니다. 레닌이 고등학교 시절까지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다는 것이. 그리고 또 레닌의 뒤를 이어서 정말 악의 제국을 구축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스탈린이란 그자는 아예 신학생이었습니다. 러시아 정교에서 운영하는 신학교, 티플리스의 그리스 정교의 신학교에 입학해가지고 신학생으로 공부하던 중에 마르크스 주의자가 됩니다. 마르크스의 서적을 접함으로 인해서. 그렇게 해서 변질되고 타락해가지고 한때는 기독교인이었고 신학생이었던 자가 아마 인류 역사상 히틀러와 더불어서 1, 2등을 다툴 만할 정도의, 또 이 모태똥과 더불어서, 그러나 거의 걔들이 거의 뭐 다섯 손가락에 안에 들어간다고는 정말 이 세상에서 태어나지 않으면 좋을 뻔했던
그런 악마들이었습니다. 스탈린이 그런 자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신학교에서까지 추방을 퇴학당했습니다.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김일성은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어느 정도 아는 대로 김일성의 외가는 유명한 기독교 집안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 이름도 이름이 아예 강반석이었어요. 반석 베드로. 그 외가가 독실한 기독교 집안이었습니다. 그리고 김일성도 어렸을 때는 교회에 다녔습니다.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기록에 의하면 김일성이가 어려서 교회에 피아노 반주까지 했다는 뭐 그런 말도 있습니다. 많은. 그러나 그것은 뭐 확실하게 모르겠어요. 어쨌든 중학교 2학년 때까지 김일성은 교회에 나간 것으로 이렇게 기록이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기독공산주의에서 유명한 이런 공산주의 지도자들은 하나같이 한때는 기독교인이었고 한때는 교회 예배당에 다니는 교인들이었는데 지도자로서 자기의 위치에서 많은 사람들을 바로 이끌어야 될 이런 지도자들이 타락해가지고 많은 생명들을 죽게 하는 타락한 별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 영향으로 인해서 3분의 1 지경 안에 기독교가 말살되다시피 했습니다. 큰 별이 강가 물샘에 떨어져서 그 물이 쓰게 됨을 인하여서 많은 사람이 죽더라. 3분의 1 지경 안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8절로부터 9절에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하는 이 말씀처럼 또 첫째 천사가 나팔을 볼 때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사이더라. 이 말씀은 종교의 자유가 없어져 버리는 종교의 박해가 있을 것을 말씀한 이런 계시였다고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3분의 1 지경 안에는 혐된 종교의 자유가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리고 특히 기독교는 모질게도 핍박을 당하고 교회가 파괴를 당하고 외형적으로 드러난 교회는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거의 전파되다시피 한 그리고 진짜 참된 신자들은 자신의 신앙을 감추면서 지하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 어두운 흑암 지경에 들어가 버렸던 것이 성경에 예언된 대로 오늘날까지 공산주의 100여 년 역사에서 보여진 그런 기독교 공산주의의 그런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 10장 8장 10절로 11절에 강들과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큰 별이 이 별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됐다. 그리고 그 물들의 쓰게 됨을 인해 많은 사람이 죽더라. 이것은 3분의 1 지경 안에 종교의 자유가 없어지고 특별히 생명의 종교인 기독교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침을 받아 타격을 받아서 기독교가 망하는 이런 광경을 보여줬다. 그리고 소련 공산주의 역사에서 1925년 공산주의 15차 대회에서 공산주의에서 종교정책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1925년에. 그러면 이 공산주의자들이 공산당이 어떻게 종교정책을 시행을 할 것인가를 이제 발표하는 것을 보면은 이 종교는 가만히 놔두어도 자멸할 거다 하는 첫째 종교 자멸론을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든 뭐 세상의 종교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가만히 놔두면 사람들이 다 실정이 느끼고 결국에는 없어지고 말 것이다. 종교 자멸론을 말하고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종교가 스스로 없어지지 않으면은 우리가 물리적으로라도 타격을 해서 박해하고 짓밟고 두들겨 부숴가지고 종교는 박멸해야 된다는 종교 박멸론을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아무리 찍고 빻고 두드리고 때려부시고 없애려고 해도 기독교가 없어지지 않는다면은 종교를 역이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세 번째가
종교 역이용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것이 1925년에 공산주의 소련에서 15차 대회에서 발표한 종교 공산주의 종교 정책입니다. 종교는 가만히 있어도 없어진다. 없어지지 않은 종교는 때려 부셔서 박멸해야 된다. 그래도 없어지지 않는다면 종교를 우리가 역이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종교 역이용 정책이 지금까지 이제 온 세계에 이 독보서처럼 퍼지고 퍼지고 퍼져가지고 전 세계 이 교회에 그런 흑암의 영향을 미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셋째 나팔을 이 부는 광경은 첫째 나팔을 불 때와 두 번째 나팔을 불 때, 네 번째 나팔을 불 때와 특이한 게 한 가지가 있는데, 첫째 나팔, 둘째 나팔, 넷째 나팔은 3분의 1 지경 안에 이게 국한되지만은 이 셋째 나팔에서 보여지는 것은 그 3분의 1이 쑥이 되기는 하지만은 이 의미는 이곳으로 의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교회가 부패가 된다는 것을 보여준 계시가 바로 이 셋째 나팔을 통해서 보여진 계시. 강과 물샘에 떨어진 이 쑥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쑥물을 통해서 3분의 1 지경 안이 먼저 교회가 피해를 당하고, 그리고 나아가서 세계적으로 큰 재앙이 교회에 온다는 것을 보여준 계시가 바로 요한계시록 8장 10절로 11절의 셋째 나팔을 통해서 보여진 계시의 경고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소련에서도 기독교를 박해하는 그런 정체, 그리고 1527년에는 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1525년에 종교정책을 발표하자 1527년에 러시아 종교회에서 소련의 그 소련 공산당 당국의 탄압에 못 이겨가지고 그래도 우리가 이 종교 러시아 종교의 생명은 그래도 유지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제 명목상이죠. 그래서 교회의 생명을 유지하겠다는 그런 고육지책으로 1927년에 소련 정부에 충성을 맹세하는 선언을 러시아 종교에서 발표해버립니다. 그로써 영적으로는 러시아 종교회가 1927년에 사실은 끝난 겁니다. 소련 공산당에게 충성을 맹세했어요. 그러니까 권력의 신여가 되어버린 거죠, 교회가. 명문상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가 이제 교회에 시도 남지 않겠다. 씨가 다 말라지겠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이렇게라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나 그것이 기독교의 바른 모습입니까? 1927년에 러시아 종교회가 소련 공산당한테 충성 맹세를 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1938년 몇월 며칠이라고 했어요? 9월 9일날. 그러나 조선 장로교회에서 장로교 총회에서 신사 참배를 결의한 것과 똑같은 그런 이치입니다. 1938년 9월 9일 장로교 총회에서 신사 참배를 결의할 때도 그런 식이었습니다. 신사 참배는 종교적인 의식이 아니다. 종교의 행위가 아니다. 그저 일본 국왕한테, 일본 천황한테 그저 어떤 국민 의례식으로 의례를 하는 거다. 그리고 얼마나 명분상으로는 그럴 듯합니까? 그럼으로써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때 1938년에 조선 한반도 땅에 있는 교회는 이제 그때 이미 숨통이 끊어진 것이죠. 그러나 다 그런 건 아니었으니까 교회가 이렇게 이어져 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신사참배에 반대했던 순교적인 신앙 사상을 가진 그런 순교적인 사상을 가진 그런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종들이 의해서 이 나라 대한민국 교회가 생명을 부지해가지고 이렇게 오늘날 세계에서 참 다 부러워하는 기독교 부흥을 이루는 이런 복된 기독교 국가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원수의 세력들, 마귀의 세력들, 정권에게 이 굴복하는 세력들은 다 나름대로 핑계가 있고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교하는 사람들에게는 핑계는 어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서 죽는 것이죠. 주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명분을 앞세우고 핑계를 앞세우고 어떤 환경과 다른 요인을 탓하는 것뿐입니다. 이렇게 해서
러시아 정교회가 1927년에 충성 맹세를 함으로 해서 완전히 굴복하고 말았다. 그리고 중국에서도 중국 공산당이 중국 대륙을 장악을 해서 이제 공산당 천하, 공산주의 공산당 천하가 될 때 지하에 숨어있는 그 교회의 성도들을 밖으로 끌어내기 위해서 주울레가 지하에 있는 성도들을 끌어내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지금 알고는 삼자교회, 스스로 치리하고 스스로 양육하고 스스로 전도한다는 세 가지를 스스로 한다는 이 삼자교회로 이끌어낸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은 이저 올로라이 주울레가 괴울책을 쓴 겁니다. 자기네들의 교회를 통제 아래 두기 위해서. 그러니까 삼자교회는 엄밀히 말하냐면은 그냥 공산당의 관제교회에 불과합니다. 북한도 마찬가지죠. 그 강영섭이라는 그 녀석이 지금은 죽었지만은 조선 그리스도 연맹이라고 있었어요. 이 북한에. 조선 그리스도 연맹. 그래서 준말로 조그련 그랬습니다. 조선 그리스도 연맹. 그리고 그 조선 그리스도 연맹도 원래 김일성의 외가, 그러니까 외삼촌의 아들이 조선 그리스도 연맹 그 강영섭인가 그 자였습니다. 조그련도 역시 북한에 있어서 공산당의 기관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이 북한 같은 데서는 뭐 어떤 불교니 뭐 기독교니 뭐 천주교니 이런 명색은 종교라고 있지만은 다 거기 기관에서 일을 하고 있는 자들은 아주 이 공산주의 이 붉은 이 공산주의 사정이 아주 가장 사상적으로 철두철미한 그런 자들이 거기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처럼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만이 유일한 구세주이고 하나님만이 경배의 대상이라고 이렇게 신앙을 가진 이런 믿음을 가진 그런 자들이 아닙니다. 3분의 1 측정 안에는. 그래서 우리 다시 강의 보면은 다시 말하면 적그리스도의 사상을 용납하고 적그리스도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상입니다. 무신론 사상, 유물론 사상, 공산주의 사상. 이런 적그리스도의 사상을 용납하고 참된 진리의 생수 같은 교회가 타협적인 노선에서 진리가 탈선된 통합을 가르쳤습니다. 언제나 단물에 쓴물이 들어오면 단물은 쓰게 되는 것과 같이 참된 진리의 생명 있는 교회가 마귀의 속물을 용납한다면 교회는 망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한 것처럼 여기 강의의 마지막에 우리는 세계적으로 올 큰 재앙은 교회 부패로 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3분의 1 지경 안에 국한되어 있던 그 흑암이 그래 종교 탄압으로 인해서 요한계시록 8장은 종교를 탄압하는 방식으로 3분의 1 지경의 종교의 자유를 없애버리는 그 종교 탄압의 흑암이 3분의 1 지경을 덮고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종교 탄압의 3분의 1 지경 안에 갇혀 있었던 종교 탄압의 흑암이 이제는 영역을 넓혀서 계시록 9장처럼 온 세계에 이제 종교의 미혹의 흑암화 되어서 전 세계를 덮고 있는데 그 근원이 바로 여기 요한계시록 8장 10절로 11절에 강과 물샘에 떨어진 그 쓴물로 인해서 시작이 된 겁니다. 전 세계 교회가. 엊그저께 또 제가 어떤 언론을 보니까 우리나라의 한 절반이 교회가 교회의 절반 정도가 좌경화되었다는 어떤 뭐 이런 내가 기사를 뭐 본 적이 있는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교회에 다니는 그분들이 뭐 다 뭐 어떤 공산주의를 추종하고 그런 것은 물론 아니겠지만은 그런 성향이 공산주의에 대해서 우호적이고 또 친북적이고 친공적이고 그래 이런 생각을 한다는 그 자체가 벌써 하나님 보실 때는 영적인 신앙의 절개를 빼앗긴 상태가 돼버린 겁니다. 성경적인 표현으로는 요한계시록 17장에서
붉은빛 짐승이 보이는데 그 붉은빛 짐승을 탄 자가 누구였어요? 음녀였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친북노선을 가고 또 친공노선을 가고 어떤 공산주의 사상도 용납해야 된다느니 북한 정권도 용납해야 된다니 이런 생각과 사상을 가지고 그런 노선으로 가면 걔는 그게 대시로 17장에서 보여진 붉은빛 짐승, 붉은 공산주의 사상을 용납하는 그런 음료화되는 그런 교회가 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심판을 받고 만다. 그래서 3분의 1 지경 안에 갇혀 있었던 기회감이 지금은 이제 요한계시록 9장으로 옮겨가서 전 세계 해와 공기를 어둡게 되는 이런 어두운 미혹의 흑암이 되어서 온 세상을 지금 덮고 있는 이런 현실입니다. 교회는 더러움을 씻는 성결한 셈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와 완전한 평강을 누리게 해주는 것이 교회이고 또 바른 진리의 말씀의 다림줄을 바로 띄워서 오늘의 주님의 피로 값을 치르고 산 교회들이 신앙의 종로에 서서 다시 오실 재림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바른 신앙의 종로로 인도하고 이끌어 주어야 될 그런 사명과 역할을 해야 될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쑥물이 들어가서 진리가 바로 전해지지 못하고 진리가 바로 선포되지 못하게 되면은 여기 강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이 말씀처럼 세계적으로 올 큰 재앙이 뭐냐면 바로 교회 부패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부패함으로 인해서 있잖아요. 이 세상이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교회 부패 때문에 예수님 다시 오셔서 두렵고 무서운 심판주님으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 가장 큰 이유, 또 첫째 이유가 뭐냐면은 예수님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어 주셔가지고 불쌍한 죽어갈 수밖에 없는 생명들을 살려놓아서 주님의 그 피가 토대가 되어서 피 뿌린 주님의 보혈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데 교회가 변질이 되고 부패되어 가는 겁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교회가 교회로서 교회는 참된 생명수 같은 진리의 말씀만을 바로 내놓고 전해서 죽어있는 생명, 죽어가는 생명을 살려내는 것이 교회의 바른 사명인데 그렇지 않고 교회가 제 역할, 제 사명을 하지를 못하고 교회에 쑥물이 들어가고 강단에 선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다림줄을 바로 띄우지 못하고 말씀을 바로 전하지 못해서 교회가 속화되고 교회가 공산주의 사상을 용납하고 타협하고 협상주의로 나감으로 인해서 예수님 재림하셔서 하나님의 종된 자들부터 말씀을 바로 증거하지 못한 종된 자들과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 종된 자들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지 않는 교회들부터 심판한다는 것이 이 심판의 진리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에서 일곱 나팔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경고하실 때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교회들, 종들과 성도들은 각성하고 깨어 경계해서 요한계시록 16장과 같은 일곱 대접 재앙이 쏟아지는 그때 하나님의 진노 심판을 피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서 환난과 재앙을 면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눈물, 고통, 죽음, 재앙, 전쟁, 근심도 걱정도 없는 안식의 축복을 받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저녁 말씀을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